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적 대상으로는 석유나 핵시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진행된 가자 전쟁은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선조 이스라엘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동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볼 텐데 우선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포성,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마스 이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작년 10월 7일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제 시작이 된 이 전쟁이 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가자 지역에서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14만 명 정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헤즈볼라의 전쟁에서도 지금 약 9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약 지금 1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자 가운데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런데 더더구나 좀 불안한 것은 또 확전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뭐 확전 움직임까지 말씀하시니 이런 질문을 뭐 이 시점에서 여쭤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휴전 촉구 시위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라든가 휴전 가능성은 좀 유연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휴전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보다도 우선 헤즈볼라하고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그 문제 이것이 더 이제 급박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러면 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가 나타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간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을 두 양쪽이 우선은 합의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만 네. 하마스하고의 휴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뭐 세계적으로 휴전 촉구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다루기는 했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저항의 축의 중심인 이란과도 계속해서 이 전쟁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란과의 상황을 좀 보자면 이란이 이스라엘 자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그 뭐 시점, 특히나 어디다 갈 것인가 핵시설이냐, 석유시설이냐 이 부분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반드시 한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군사 전략상 보면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부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핵시설이냐 아니면은 석유시설이냐 또는 군사시설이냐 요인 암살이냐 막 이 정도가 되는데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뭘 고려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강경파에서는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제로의 챈스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 공격을 할 때 이란 측에서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카드가 뭐냐 하면은 그 남쪽의 하마스와 북쪽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양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양쪽이 다 굉장히 지금 현재 질이 멸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핵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핵 시설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유 시설에 대한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석유 시설에 공격을 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아주 이란의 경제가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해리스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시설이 이제 되는데 네. 군사시설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핵시설을 방어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을 만드는 제조창, 무기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군사 시설이 가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중동에서의 전쟁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핵시설, 석유시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핵시설과 석유시설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땐 군사시설이고 결국에는 이 경우의 수들 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카드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공격을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벌써 지금 10월 1일에 예. 그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엿새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간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새해 명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침으로부터 끝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라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은 뭐 수일 내로 가능할 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하마스 조금 전에 이란 이제 또 헤즈볼라 관련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헤즈볼라와의 상황도 보면은 바로 뭐 지금 지휘본부를 공습했다, 땅굴을 파괴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피에딘의 뭐 연락이 끊겼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헤즈볼라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그 지난번에 나스날라를 살해를 할 때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이스라엘 측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주요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폭탄의 성능은 더 강화됐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여기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파이딘에 대한 그 지금 사망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딘의 그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예. 전체적인 지금 헤즈볼라의 지부를 보면은 거의 다 고위급 지휘관들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헤즈볼라 측에서는 이 지휘부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이 파괴된 땅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헤즈볼라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헤즈볼라도 좀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헤즈볼라도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기습 공격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왔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네.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도 국방부에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당했던 것이고 하마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레바논과의 국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이 진주해 있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미 지상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계 요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승기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이스라엘의 초기에 공습을 통해서 예. 공격을 했는데 그 표적이 뭐 하루에 1,600개씩 해서 이틀 만에 해도 3,000개 이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한 300개 내지 500개 정도를 지금 또 표적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측의 예. 그 전력은 매우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예. 한 반 정도의 그 전력은 손실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 이스라엘 측의 분석입니다. 예. 대사님께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이스라엘 하면 사실 많이 떠오르는 게 저 방공망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온돔이라든지 다윗 돌팔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소 뚫렸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어요. 좀 보셨습니까? 네네, 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예. 이란이 1차적인 이제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을 때 약 30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예. 99% 요격했다고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성능이 좋은 미사일 한 180기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미국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약 32기 정도가 그렇죠. 뚫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은 주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기지와 중부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그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가 이제 거기 떨어졌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기지들을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격의 성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 그 에어 디펜스 시스템은 오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각국에서 뭐 중동 상황을 기민하게 체크를 좀 하고 있을 텐데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국에서도 이제 자국민 보호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제 대사께서는 여러 가지 외교 경험이 또 있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 보호 조치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5차 중동 전쟁이 임박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지 어느 정도로 심각도를 좀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레바논에서 이제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민들도 많이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이제 공군에서 베이루트에 있는 그 무장 단체의 기관이나 시설들을 지금 표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확대가 되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교민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철수를 다 하고 우리도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중동 전쟁을 보면은 4차 중에서 이 3차의 1차, 3차, 4차의 중동전을 보면은 네. 사실상 이스라엘 한 나라와 예. 주변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했기 때문에 중동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예. 이스라엘 한 나라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럼 아랍 국가들은 일체 교전에는 전혀 참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차 중동전쟁으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면 그 확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을 우리가 예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사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전쟁 상황들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시청자들이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가느냐 또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의 새로운 당선자의 그 역할
그리고 권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결코 무시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휴전하는 방향으로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 주목해서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될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수고하십시오.